네, 안녕하세요. 2019년 고등학교 1학년 3월 모의고사 내신 대비로 32번째 문제, 빈칸 추론 두 번째 거를 준비해봤습니다. 동물들과 달리 우리는 부모님과 함께 어울려 살게 되고, 사실 여러분 이 강의를 듣는 학생들도 20대 후반까지는 웬만하면 이제 부모님과 같이 살게 될 거예요. 대학교에 가서 기숙사를 산다든지 뭐 자취를 하는 경우도 가끔 있겠지만, 그래도 결국은 부모님의 따뜻한 품속에 들어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본으로 재정적인 자립이 힘들죠. 집값이 얼마예요? 생각해보세요. 등록금 자기가 낼수 있겠습니까? 만만치 않은 일이거든요. 그런 부분에다가 또 재정적일 뿐만 아니라 심정적인 독립도 힘들죠. 여러분, 밥해 먹을 수 있어요? 빨래는요? 옷을, 또 돈도 벌수 있어요? 만만치 않거든요. 대학교 갔을 때까지. 제 생각엔 30살까지는 부모님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고, 또 중요한 게 부모님이 그걸 또 좋아하십니다. 자기 자식을 곳곳에서 가까이서 이렇게 기르고 계속 어떻게 사는지를 보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런 맥락의 글이 되겠습니다. 이제 출발합니다. All mammals, 모든 포유류들은 need to leave their parents, 부모를 떠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set up their own, 자기들만의 것을 세우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family 같은 뜻이 되는 거죠. At some point, 어느 시점이 되면 자신만의 가정을 꾸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인간의 어른들은 보통 provide a comfortable existence, 편안한 제공, 편안한 환경이나 존재를 제공해 줍니다. Enough food arrives on the table, 충분한 음식이 테이블 위에 있고요. Money is given, 돈이 정기적으로 주어집니다. 이걸 뭐라 하냐면 용돈이죠. The bills get paid and electricity for the TV. 세금은 내지고, 그리고 보통은 TV에 대한 전기도 will usually run out. 보통은 말라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 집에 가고 아빠 집에 가면 좋은 점이 뭐냐면, 혼자 자취하다가 대학생인데 뭐 기숙사 살다가 딱 집에 가면 밥도 다 있고 막 빵도 있고 막 고기도 있고 과일도 막 있고 그런 거죠. 와, 맛있게 먹고 딱 자다가 아침에 일어나면 TV 볼수 있고, 아, 이게 소파가 넓어, 우리 집이 좋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왔는데 대학생 왔어요? 오늘 주무신 비용 25,000원입니다. 이렇게 아빠가 보통 청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청구하잖아? 네가 잘못 산 거야. 그거는 보통 엄마 아빠가 더 좋아하고 소고기 먹으러 갈까? 이런 얘기 하시죠, 보통. 만약 10대들이 didn't build up, 상당히 좋은 disrespect, 중요한 단어니까 핵심으로 체크할게요. 부모와 혹은 carer, 신경 쓰고 돌봐주는 사람에 대해서 분쟁을 만들거나 주로 존경하지 않는 상태를 만들지 않는 한, 그들은 웬만해서는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적혀 있죠. 이 문장 구조가 좀 복잡하니까 어려운 문장으로 선정을 한다면 바로 이 문장이 될 텐데요. 문장에 나와 있는 여기 중간 end에 세모를 친 다음에 제가 칠판에다가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방금 본 문장에서 핵심적인 병렬 구조는 major disrespect for 이란 전치사와 conflict with라는 다음에 전치사가 나와 있어서, 이 둘이 뒤에 보면 with 전치사 다음에 나와 있는 노란색, their parents or carers, 즉 부모들이나 자기를 돌봐주는 사람들과의 분쟁, 그리고 또 major disrespect, 주로 주된 하나의 그 존경하지 않는 모습, 요 둘을 똑같이 써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둘이 똑같다라는 증거로 중간에 and가 나와 있는 형태고, 선생님이 세모치라고 했을 겁니다. 그러면 체크하셨죠? 그럼 여기 둘을 똑같은 목적어인 their parents and carer가 for나 with 뒤에 똑같이 있었기 때문에 한 번만 써줬다고 볼수 있고요. 그 다음 major disrespect 앞에는 fairly를 갖다 빼고 나면 문장 앞에 build up 이라는 동사가 있어요. 그럼 build up은 의역해서 봤을 때 무엇을 만들다, 하나하나 쌓아가다라는 뜻이라면, 거기에 목적어가 바로 1번 disrespect라고 볼수 있고요. 그리고 conflict를 두 번째 목적으로 볼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build up이라는 것이 일단 1번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2번을 만든 거죠. 근데 문장 앞에 major disrespect 앞에 build up은 이해가 가는데, 이 conflict에 연결되는 근거는 무엇이었는가? 바로 이 end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목적어를 공유했고, 이 동사도 같이 공유한 형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만약 10대들이 주된
부모들이나 신경 써주는 사람에 대해서 존중하지 않은 것을 만들거나 혹은 그들의 부모나 신경 써주는 사람들과의 그 사람들과의 분쟁거리를 만들지 않는다면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거죠. 자, 필기하실 분들 필기해 주시고 엔드의 세모 병렬 기억해 두시고요. 돌아오셔서 문장으로 돌아오면 They would never want to leave. 그들은 즉 아이들, 10대들은 웬만하면선 떠나기를 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겠어요? 왜 떠나려고 하겠습니까? In fact, 실제로 falling out of love with adults who look after you. 너를 돌봐줄 수 있는 어른들, 어른들과 falling out of love니까 사랑에서 떨어져 나오는 것이죠. 의역해서 정을 떼는 것, 요 부분이 아마 이 글의 정답이었던 것 같은데요. 의역해서 사랑으로부터 떨어져 나오는 건 정을 떼는 겁니다. 결혼해갖고 어떻게 엄마 아빠랑 계속 살겠어요. 그쵸? 가끔 뵙는 건 맞지만 정을 뗀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정을 떼는 것은 is probably 아마도 잘하는 데 있어서 중대한 부분일 것이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나중에 when you live independently 당신이 독립적으로 살게 되면 부사절이고요. away from them 그들로부터 떨어져서 너는 you can start to love them again 다시 사랑하는 법을 사랑하기를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왜냐? you won't need to be fight 굳이 다시 싸울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그들로부터 떨어지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실 되게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부모님과 같이 살 수 있는 기간이 더 이상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좀 살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부모님과 살 수 있는 시간은 80%가 끝난 거다. 어? 부모님과 아무리 좋은 관계 안 좋은 관계 이런 걸 했다 할지라도 같이 만날 일이 별로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다시 이제 아, 나 이제 결혼했어요 그렇게 되면 다시 독립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오히려 가끔 배우니까 아, 이제 약간 좀 안쓰럽기도 하고 나이 드시는 거 좀 안타깝기도 하고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너는 you can come back sometimes 때때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집에 간다면 부모님이 싫어하겠어요? 뭘 위해서? home cooked meal 그냥 한마디면 되는 겁니다. 엄마가 해주는 김치찌개가 제일 맛있어. 그럼 애들이 엄마가 아이고 나가 사 먹어라 백종원 거 이렇게 안 한단 말이죠. 좋아하죠. 아 그래 아유 이게 제일 맛있지? 딱 한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아빠 진짜 옛날에 아버지 진짜 옛날에 운전도 참 잘하셨어요 막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그러면 아유 지금 늙어서 못해 그런 얘기 하시겠지만 그래도 좋아하시게 될 겁니다. 그죠? 아들 딸로서는 되게 간단한 거예요. 가끔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그리고 또 자기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알려드리면 그것만큼 대단한 효도는 없는 것입니다. 자, 이 짐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죠. 하지만 중간에 나와 있었던 문장은 만만치 않게 복잡했었습니다. 그래서 칠판에 적어드리고 하나씩 좀 봤던 부분 잘 기억해 두십시오. 전통적인 스타일의 문제로는 출제되지 않는 접속사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but이나 infect 같은 경우는 시험에 나올 수 있죠. 하지만 later 같은 경우는 이 문장에서 연결되는 연결사로서는 존재하지만 시험에 자주 나오진 않는다는 면 하지만 기억은 해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에 보면 나와있는 그 저녁식사 나와있죠. 집밥 이런 것들은 근거로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순서 문장 삽입 그리고 특히 연결사 추론도 가능한 지문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법은 조금 좀 힘들고요. 어휘 같은 건 나올 수 있죠. 독립적인 거에 반대말 의존적으로 라는 단어라든지 disrespect하고 conflict 아까 말씀드렸던 핵심적인 단어니까 노란색으로 동그라미 쳐놨어요. 잘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지문에 대한 학습은 거의 다 끝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나만 더 가자면요. 여기 이제 복수의 명사가 여러 개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 10대들 그 여기 뒤에 있는 거는 똑같은 10대들이 되는 거죠. 하지만 여기 나와 있는 이 them 그들로부터 떨어진다 또 그들을 사랑하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은 이제 adult들 즉 자기를 돌봐주는 어른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가끔 시험들에 출제할 때 밑줄 친 대상을 써라 라고 하는 형태가 나올 수 있는데 정확하게 써줄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대미 지칭하는 바는 어덜트라고도 쓸수 있지만 어찌 보면 우리가 독립하는 것 자체가 우리도 어덜트잖아요. 그러니까 adult who look after you까지 같이 적어서 여러 글자를 써갖고 맥락상에서 요구하는 바를 적어두시는 것도 아주 중요한 학습 포인트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서술형감으로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누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해석을 해두시기 바래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지문을 열심히 공부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은 화이팅 하시고 또 열심히 준비해 주세요.